안녕하세요. 소개받은 AI 테크랩의 성열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NLP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오시는 분들 중에 NLP 자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대부분 다 AI에 관심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 NLP가 AI에 어떤 연결된 영역이긴 한데 도대체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로 오늘은 NLP와 AI에 대한 관계, 큰 내용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고 2, 3, 4 장표에서 일반적으로 NLP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그냥 설명 안 드리면 너무 허전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장표에서 저희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NLP를 보는 관점은 Intelligence Biz Enable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지요. 그래서 Natural Language,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언어로 뭘 하나요? 우리가 언어로 하는 일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커뮤니케이터죠. 다른 인간, 다른 개체들하고 커뮤니케이터하고 또 한 가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들을 모국어로 머릿속에 진행을 하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기억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의 기억을 전달하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제 전부 언어를 써서 하죠. 그래서 인텔리전스에서 그러니까 AI에서 하는 언어 처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추럴 랭귀지 인터페이스. 기계끼리는 뭐 다른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날리지. 이미 사람이 자연 언어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수많은 날리지가 있고 그런 날리지가 계속 서비스를 하면서 쌓여가죠. 그런 날리지를 기계가 이용을 해서 뭔가 사람과 같은 인텔리전스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NLP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영역에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나오는데 기여를 하겠다. 이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한 가지 꼭지가 한국어 기반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NLP 인트로덕션 장표에서 많이 보셨을 장표인데요. 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왼쪽에 내추럴 랭귀지, 실제 사람이 쓰고 있는 이런 말을 그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저희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면 왼쪽에 있는 내추럴 랭귀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조작이 좀 힘들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미닝 이런 건 이제 이 미닝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미닝을 이해하면 기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뭐 DB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 누구나 오해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딱 주어지면 아 이거는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의 미닝 이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런 과정이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고요. 이걸 좀 나누면 내추럴 랭귀지를 미닝으로 바꾸는 과정을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이라고 보통 부르고 거꾸로 가는 걸 내추럴 랭귀지 제네레이션 이렇게 부르고 이런 보통 이런 과정들은 한 문장을 보통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넘어서서 여러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을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또 다르게 좀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NLP를 크게 나누는 거고요. 이걸 보시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예, 아마 고등학교 때 문법 혹은 뭐 대학교에서 이제 인문학을 하셨으면 이제 영어학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셨을 수도 있는 장표인데 결국은 맨 위에 나와 있는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라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맨 밑에 나와 있는 형태로 대체적으로 아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스트럭처만 딱 뽑아서 알고 싶다. 이게 이제 NLP, NLU에서 이제 원하는 과정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중간 여러 단계를 해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맨 위에 나와 있는 이제 morphological analysis랑 tagging 요 부분이 나는이라는 단어 그 어절이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구별이 되죠. 날라다니는이라는 뜻도 되고, 어디에서 풀이 나는 뭐 수박이 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라는 대명사에 는이 붙은 형태도 있고, 옆에 있는 보아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아라는 고유명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저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의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금방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기계가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NLP의 서브 태스크는 뭐가 있고 그거를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쓰느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는, 학교에서 많이 하는, 뭐 오랫동안 해왔던 기반 기술로는 문장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도 분석, 구문 분석, 세멘틱 레이블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각 단어를 알아내고 문장의 구조를 알아내고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정보 추출을 이제 검색이나 이런 데 쓰기 위해서 named entity recognition은 개체명,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회사 이름이라든가 상품명이라든가 이런 거 알아내는 거고요. 릴레이션십은 그게 두 가지 이상일 때 이게 A가 B를 만든 건지 출시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 뭐 그런 기술들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나오는 큰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뭐 자동 번역도 있지만 제외하고 검색, 오피니언 마이닝,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QA 뭐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보통 보시면 이 왼쪽 두 개가 조금 엮이는 기술이고요. 같이 많이 연구하는 기술이고, 또 오른쪽 두 개가 또 많이 연구를 하는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밑에 있는 기반 기술하고 현재는 지금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쪽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하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장표 한 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밖에 나오시면 데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니까 와서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저희는 조금 기술 영역을 좁혀서 그 영역 안에서 높은 성능을 내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의미 이해 기술인데, 그냥 의미 이해라기보다는 포커스드 도메인의 내추럴 인터페이스를 위한 NLU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추럴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제 아까 저희 랩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계가 이미 인텔리전트한 걸 많이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포탈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인텔리전트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편안히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는 도메인은 꽤 굉장히 여러 도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 높은 성능을 짧은 시간에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도메인을 정해서 한 도메인씩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만들고 다음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어프로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나와 있는 다섯 개 도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요. 아까 박경 랩장님 설명하셨듯이 내비게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말 정도에 출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기술은 인풋으로 자연스러운 문장, 서울역으로 가는 빠른 길 안내해줘,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나면 거기 있는 내부 요소를 아까 뭐 NER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냅니다. 서울역이 중요하고 빠른 길이 중요하고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기계나 다른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형태로, 인텐트는 목적지 설정이고 목적지는 서울역이고 이거는 장소 중에서도 기차역이고 그다음에 또 조건이 최소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찾아내라, 이런 형태로 기계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구어체나 띄어쓰기에 대한, 아까 뭐 전처리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에 해당하는 기술들하고 다양한 형태에 대해 대비를 하자, 이런 거 두 가지인데요. 예문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위에 있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써놨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자연어 문장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이 동일한 의미라면 동일하게 해석을 내놓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이 중에 보시면 두 번째 얘는 서울역 가는 빠른 길이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죠. 지금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형태도 분석은 띄어쓰기 단위로, 어절 단위로 분해를 한번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 형태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럼 문제가 쉽죠. 프로그램 스페이스가 줄어드니까. 근데 실제 입력은 그렇게 안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띄어쓰기 단위로 구별을 하지 않고 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경태 분석을 하는 그런 어프로치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두 문장을 보시면 두 문장에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은 다 똑같죠. 근데 빨리라는 단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가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맨 밑에 있는 문장은 최소 시간을 찾아달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앉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구별을 해내는, 즉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표현을 하나로 묶어주고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라면 구별을 해주겠다.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업데이트된 정표를 보내드렸는데, 네. 사실 제가 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맨 오른쪽 라인을 다 날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각각 연구 세부 주제들인데요. 이것들을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긴 해야 되니까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한국어가 영어랑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언어 연구가 영어나 유럽어, 영어 유럽어는 뭐 특성이 많이 비슷하죠. 연구가 됐는데 그 특성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어에 대해서 성능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 대해서 따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구글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업체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많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한국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투자도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글로벌 업체들하고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띄어쓰기도 있고, 신조어 외래어 같은 거는 우리말에서는 새로운 개념을 표시할 때 우리 고유어들의 연속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영어나 이런 데서 갖고 온 말을 그대로 쓰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라든가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 대부분 이 분야에서도 이제 기계 학습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좋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라든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기준,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들이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이제 코퍼스라고 부르는데, 태그드 코퍼스를 여러 기관에서 개발을 해서 여러 리비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긴 합니다. 세종계획이라고 만든 코퍼스가 있습니다만은 한번 이제 발표가 되고 나서 더 이상 리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뜯어보면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뭐 형태분석이나 구분분석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개인 기업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주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대세는 이런 AI 관련해서 전부 머신러닝을 쓰고 그 중에서도 DNN을 쓰는 쪽으로 다 넘어왔죠. 근데 아직 NLP는 많이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NLP에서는 머신러닝도 많이 쓰고 DNN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기존의 기록을 비트했느냐, 비트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NLP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알고리즘 하나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꾸로 NLP에 대해서 기존 방식으로 규칙 기반 방식으로 수십 년간 많은 곳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IBM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다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성능 혹은 뛰어넘는 성능을 쉽게 내지는 현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쪽이 승리를 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참고로 현재 한국어 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르지만 이제 한국어 처리만 하는 이제 중소규모 업체들은 대부분 규칙 기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통계 기반으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감성 분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뽑아내는 이제 키워드랑 감성 표현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통계 기반 분석기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빨리 대응을, 내가 뭐 새로 물건 하나 출시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해가지고 감성 분석을 해줘 라는 요구사항을 통계 기반에서 쉽게 반영을 빨리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NLP에서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양쪽을 다, 저희도 뭐 머신러닝을 좀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양쪽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하는 쪽으로 개발을 진행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질문을 다르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 스타트업에서 자연어 처리를 어떤 특정 영역을 좀 집중하시는 건 괜찮은데, 예를 들어 형태 분석이나 구 분석을 큰 회사가 아니시라면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연구, 기반 연구와 코퍼스가 필요한데, 그거를 직접 만드시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 상용 수준을 하시려면 이미 뭐 많은 곳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접 개발하신다면 두 가지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규칙 기반으로 하시려면 성능도 좋은 로직,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을 잘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언어학 기반이 있는 그런 연구자가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머신러닝을 하실 거면은 코퍼스 등 DB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SKT가 한국어에 집중하신 거는 사실 저희가 영어도 하긴 했었습니다. 영어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을 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저희 회사의 NLP 기술이 다른 데 이렇게 다 내놓고 뭐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탑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정복을 하고 나서 다른 안에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다면 제 생각엔 영어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미 많은 뭐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금방 비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어와 유사한 혹은 우리보다 조금 더 소수 랭귀지에 대해서는 우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